한국예탁결제원이 글로벌 법인 식별기호 LEI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과 공동으로 법인 식별기호 활성화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것인데요. 보도에 송윤주 기자입니다. 국내 법인 식별기호인 LEI 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LEI 서비스의 국내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글로벌 LEI 재단과 공동으로 2019 LEI 미더마켓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에서 나온 시스템을 뜻합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기업의 복잡한 장외 파생 상품 거래로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2010년 정상회의에서 장외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래 내용을 거래 정보 저장소인 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011년 회의에선 금융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화된 법인 식별 코드를 각 법인에 부여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LEI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개시한 예탁결제원이 LEI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나선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거래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 감독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1년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 파생 상품 거래 내역을 LEI를 이용하여 거래 정보 저장소에 보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LEI는 거래의 주체를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1,035개의 국내 법인 및 펀드가 LEI를 발급받았습니다. 그중 해외기관을 이용한 법인을 제외하고 650개가 예탁결제원을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법인의 발급 건수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예탁원은 발급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37.5%를 인하해 LEI 발급 수수료를 건별 10만원, 유지 수수료는 7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 LEI 서비스 관할을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확대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LEI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 LEI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자본시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